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작에 앞서서 이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제 축하의 멘트를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.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한 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또 선생님, 그 다음에 멘토 뭐 그런 이상 그런 존재감으로 저에게 항상 일을 사업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사업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들 때면 항상 이분에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분은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 같은 분인데 인생의 롤모델, 저런 분처럼 남자로서 생활하면 얼마나 멋있고 행복할까 그런 분인데 일단은 첫 번째 주인공인 우리 한 벤처 기업의 대부이신 이근영 회장님 모시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실 출판 기념회에 와서 축사의 분위기를 거의 처음이에요. 참 다른 내일은 막 부산은행 회장서부터 400명 놓고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런 자리 많은데. 근데 사실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와갖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죠. 왜 되느냐. 제가 아무래도 선배니까. 잘 이 조직 문화 잘 잡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속성장연구소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비교적 지금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대기업에서 이제 22년 됐잖아요. 삼성에서. 그 다음에 벤처 20년, 42년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전략에서 문화로 넘어간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제가 4년째 지금 자문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삼코 INC 구자관 회장인데 구자관 회장님이 작년에 50주년 기념식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1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 문화를 형성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문화 전략을 이기는 거고 문화는 지속하는 거거든요. 그럼 어떻게 문화를 형성하느냐 그걸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해답 중에 그냥 작은 실마리 하나가 그 짐 콜린스가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책 읽으면서 짐 콜린스가 자기가 그 저기 뭐야 위대한 기업 책 쓰고 10년 뒤에 보니까 40%가 무너졌는데 60% 남은 기업을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대요. 그게 뭐냐? 남은 기업은 예외 없이 벌써 펴는 그거예요. Fanatic Discipline. 광적인 규율이 있어요. 그 회사에서 누구나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광적인 규율. 예를 들면 저희 삼성 같은 면은 부정을 했다. 그건 끝이에요. 왜 그러냐? 제가 직접 이병철을 들었어요. 왜 그러냐? 부정은 전염돼. 깨어진 유리차 있죠? 누가 하나 깨잖아? 놔두면 몇백억 깨잖아. 그러니까 얘가 얼마를 먹었느냐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전염된다. 그러니까 그걸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. 그리고 모든 사람 면접을 전부 다 이병철이 직접 받죠. 돌아가시기 4년 전까지.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약화된 상태도 심사원 애들처럼 심사원 직접 본 거예요. 그 제가 비서실에 가서 왜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니 아픈데 왜 사장님 저 사장님이나 훨씬 신입사원은 우리한테 맡기라고 그랬는데 딱 그 얘기 너희들한테 맡기면은 살짝 임원 정도 될 사람밖에 못 본다. 내가 봐야 누가 사장님인 줄 알 수 있어.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기본은 페라틱 디스플린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갖게 돼요. 저희가
도중반 나름이 이제 매월 조청 포럼을 하거든요. 정말 200명씩 와서 아주 잘 되고 있는데 1월 달에 이승건 토스 대표가 와서 강의했어요.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자기네가 원칙을, 자기네 원칙을 딱 10개를 써놨어. 제 1의 원칙이 뭐냐? 인테그리티. 진솔함. 그러니까 자기네는 인테그리티가 없는 직원들한테는 나가다니 솔직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감축권 미안하다 단대 가서 일해라.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, 우리는 금융이고 그런 사람을 같이 일할 수 없다. 그걸 자기가 얘기하고. 그러니까 하나의 그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느냐,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, 그러한 소위 말하면 페라틱 디스플린부터 하나하나씩 시작되는 게 아닌가. 요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, 역시 요새 이렇게 쭉 강의도 해보면은 역시 수직 파이프라인 조직에서 수평 조직으로 넘어가고 있다. 그런 건 많이 느껴요. 우리 뭐 여러분 여기서는 놓지만 제 1회 때 김문진 대표가 와서 얘기한 거, 일 잘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잘 협력하는 거예요. 그게 실력이다. 이건 대단하죠.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조직 문화가 아닌가. 리더가 어떻게 그 기업의 문화를 형성해서 앞으로 50년, 100년이 가도록 토대를 마련하냐. 이것이 CEO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. 그 중요한 일을 이제 우리 신영수 대표가 책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. 자꾸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. 자연분을 주는 거죠.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. 이 책 읽은 뭐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는 CEO가 이 책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양극화 현상이 생길 거다. 자, 그렇게 얘기하고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바로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무너무 멋있는 우리 변현배 지금 배달음주 부사장으로 계시고요. 요 전에는 쿠팡의 부사장이시다가 그 전에는 모토로라의 인사쪽만 쭉 웹계 인사에서만 거의 30여 년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변현배 배달음주 부사장님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옷차림 이름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. 저희들 원래 출근복장인데 오늘 오면서 이걸 갈아입고 해야 되느냐 하다가 오늘도 마침 주제가 그 조직 문화잖아요. 그래서 그 우한 형제들의 그 문화를 또 복장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 출근 복장으로 가져왔습니다. 우선 우리 그 신경수 대표 오늘 출판 기념에 우선 제 축하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예, 맞습니다. 그 신경수 대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만 제가 인사를 쭉 해오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업무적으로도 친합니다. 저는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인사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서로 또 협력 관계로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여러분들 그 컨설턴트 본인은 스스로 HR 컨설턴트로 불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본인 책에서도 좋아한다고 썼잖아요. 그 컨설턴트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. 컨설턴트한테 시간을 물어보면 컨설턴트가 일단 시간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시계를 좀 빌려달라고 한답니다. 시계를 빌려주면 그걸 보고 시간을 가르쳐주고 돈을 청구를 하죠. 그리고 나중에 시계도 안 돌려준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컨설턴트하고 우리 이제 프랙티셔너라고 이제 실무 전문가들 하고의 갭을 이제 종종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실무 전문가 입장에서는 컨설턴트들이 부럽지 않는 얘기할 때 사실은 많아요. 저도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경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와서 한 얘기가 자기들은 이러한 얘기하는 사람 말고 현직에 전문적인 경험 있는 사람을 경영자로 모시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연법적 끝에 저도 같이 했습니다만 이 책을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이 조직에 있어서 조직 문화라는 거는 저희들 같이 인사를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. 대단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죽하면 피터 드러커가 조직의 문화는
사실은 전략은 아침거리밖에 되지 않는다. 그죠? 그 정도로 이제 조직 문화가 중요한 부분인데,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배달민족. 사실 우한 행제들이 회사 이름입니다. 배달민족이 하도 유명한 회사 이름처럼 되어버렸는데, 여기 있어도 그 조직 문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450명을 뽑았는데,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급속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잠시 채용을 한 두세 달 중지를 하고, 또 조직 문화를 다지는 쪽, 이런 내부 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좀 다져놓고 또 이번 달부터 사람을 다시 뽑고 있어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직 문화가 회사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인사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우리 신경수 대표가 그거를 네 꼭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리더십 모델 중에 하나죠. 처음에 그 신뢰가 있어야 이제 소통이 되고요. 소통이 되면 리더십의 근간이 되고, 그 리더십이 이제 살면은 그 구성원들 동기유발하는 거죠. 결국은 이제 동기가 유발되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? 그 네 가지 핵심 꼭지를 본인이 경험했던 정말 실용적입니다.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으로 이렇게 풀어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사를 쓰면서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 부분은 현재 그 관리자들이 읽어도 되고, 회사의 그 대표로 있는 경영자들이 읽어도 되고,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 인사와 관련 없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, 조직이 돌아가는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랑스러운 후배가 좋은 책을 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